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이건 망국의 범죄다. 라며 시간 끌 수 안 된다. 증거 인멸된다. 빨리빨리 수사해야 한다. 라고 정부의 기조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롭게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LH 직원이 본인은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대출을 받아서 투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어제는 용버드나무를 그렇게 빼곡히 심더니 이제는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이른바 재테크를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파만파 커지는 논란 잠시 후에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